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엘브랜즈, 리오토, 트위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4월 7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FOMC의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의 정책을 재확인했는데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05% 상승했고 S&P 500이 0.15%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은 0.07% 하락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6%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5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7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IT가 0.54%, 에너지가 0.4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소재는 1.7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산업재가 0.44%, 헬스케어가 0.24%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가 3.63% 상승한 $64.29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주거시설 리츠인 SX프로퍼티 트러스트,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헬스,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쇼핑센터 전문 리츠인 리젠시 센터,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com, 대형 상업은행 업체인 JP모건 체이스&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 AKQ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리튬 업체인 엘버말이 6.01% 하락한 $143.7를 기록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전기장치 업체인 트림블, 염료 및 코팅제 업체인 PPG 인더스트리스, 냉동 채소 도매유통 업체인 램 웨스턴 홀딩스,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 제약 업체인 바이아트리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그리고 포장재 업체인 엠코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1.34%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82%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아마존.com이 1.72% 상승했고요. 알파벳도 1.3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2.2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테슬라는 2.99%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적용된 동사의 운영체제죠. iOS 14.5가 수준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페이스북과 스냅 등 소셜미디어 기업의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웨드부시가 2021 회계연도 1분기 어닝 시즌에 동사와 애플의 실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존.com은 이마케터의 집계 결과 동사의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이 2019년 7.8%에서 2020년 10.3%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발표했고요. 참고로 알파벳은 28.9%, 페이스북은 25.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는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뭐 개별 이슈가 큰 것이 없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현재 모델 S와 모델 X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이 0.2%, 마이크로소프트가 0.12%, 아마존.com이 0.2%, 알파벳이 0.22%, 페이스북이 0.18%, 그리고 테슬라가 0.23% 각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S&P 500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L브랜즈는 3.6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LB이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UBS가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올 여름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수혜를 볼 종목을 선정하고 그 중에 한 종목으로 L브랜즈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함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가 3.25%, 스케쳐스가 2.07%, 그리고 리바이스 앤 코가 1.41%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L브랜즈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가장 부진했던 수익률을 보인 업체입니다. 리튬 업체인 엘버말이 6.0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LB이고요. 달러와 강세와 함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완화되면서 소재와 산업재 중심으로 오늘 차익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프리포트 맥모란도 오늘 2.94% 하락했습니다. 엘버말은 장마감 후에는 0.64% 반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IT 하드웨어 업체인 델 테크놀로지스가 2.5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ELL이고요. 도이치뱅크가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재택근무가 점차 해제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94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던 업체들이 다수 있는데요. 바이오컴 CBS는 1.04% 하락했고요. 사이버 아크도 1.64% 하락했으며 썬언도 3.58% 하락 마감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는 장마감 후에는 0.54%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리오토가 오늘 12.93%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LI이고요.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공모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조달한 현금은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11%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리오토의 발표와 또 인프라 투자 계획의 기대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부진했습니다.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샤오펑이 7.94% 하락했고요. 니콜라도 7% 넘게 하락했고 니오도 6.82% 하락했습니다. 니오토는 장마감 후에는 0.94%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가 오늘 2.97% 상승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네 글자 TWTR이고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오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클럽하우스를 40억 달러 규모에 인수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블룸버거가 보도했습니다. 동종업체인 스냅이 오늘 5.89% 상승했고요. 핀터레스트도 0.61% 상승했으며 페이스북도 2.23%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위터는 장마감 후에도 0.23%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United Kingdom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EWU이고요. 1.2% 상승했습니다.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88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6년 3월에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35억 1천만 달러 수준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영국의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버로 6.2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GF이고요. 0.39%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75개의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12월 블랙락이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0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엔브리지로 12.43%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저장 운송 업체입니다. IGF도 역시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천연가스 관련된 ETF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United States Natural Gas Fund ETF, 티커 알파벳 세 글자 UNG이고요. 2.1%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근원물 선물과 천연가스 스왑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7년 4월 US 커머더티 펀드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천연가스 선물에 전체 운용자산의 49.59%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7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